예, 안녕하세요. 키노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보안코 미리 보기 형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 헨코가 아니냐고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예, 저도 만화책에서는 그렇게 봤는데, 이 게임상에서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헨콕이라고 크게 써져 있죠. 헨콕이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안 헨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조금 댓글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일단 시작하기 전에요,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은 제 아기가 오늘부로 50일이 됐어요. 그래서 50일의 기적, 100일의 기적은 아니지만 50일의 기적이라고, 그래도 좀 자기 시작합니다. 예, 자기 시작했기 때문에 진짜 조만간 라이브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봤더니 유튜브에서 제 영상 그대로 녹화를 해가지고 자기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것을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 영상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해야 하실까라고 궁금했는데, 아무튼 그냥 유튜브 자체 구글 유튜브에 신고를 한 상태고요. 예, 그렇게 제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으로는 쓰지 마시고요. 예, 카페나 이런 데서는 제거 자막 쓰셔도 돼요. 근데 자막 쓰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밑에다가 예, 출처 키노TV 한마디만 이렇게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해적여제 이 헨콕은 제가 쿠마까지는 이거 할수 있어요 여러분, 할수 있어요 이랬는데, 헨콕은 저도 이런 말 처음 하지만 저도 명함 한 장만 얻어볼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난이도가 어떤지 아실 거예요. 이제 대충 예감을 하실 겁니다. 뭐, 초절정 고수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헨콕을 잡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다 잡으실 테지만, 헨콕을 잡는 데는 조금의 조건들이 여러 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좀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쿠마는 잡을 수는 있었어요. 많이 잡을 수 있었는데, 스코패스 때쓸 보석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는 잡지 않았거든요. 21인가 22인가 예, 그 정도만 잡고 쿠만 넘어갔는데, 이 헨콕이 바로 나오는 바람에 조금 아차했죠. 그래서 현재까지 출시된 강림 영웅은 이번에 새로 나온 프랑키 장군까지 합해서 25개인데요, 총. 예, 일본판은 엄청 빠른 속도를 따라잡고 있죠. 이 정도 스피드면은 정말 미친 겁니다. 사실 보아헨콕이 지금 나오면 이거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시키도 그렇고 헨콕도 그렇고 초반에 NL도 그렇고요. 엄청나게 지금 한국판에 있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반다이입니다. 영웅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초반에 미호크, 초중반에 도플라밍고, 그리고 중반에 쿠마처럼 중요한 영웅은 아니에요. 보아헨콕은 그렇게 엄청나게 100% 중요한 영웅은 아닙니다. 하지만 쓰임새가 있는 게 이제 항루가 있으신 분들은, 항해 루피가 있으신 분들은 이 보아헨콕이랑 엄청나게 짝짝꿍이 잘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로가 없어요. 그렇게 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항로가 있으신 분들은 이 헨콕이 체인 개수량을 이렇게 맞춰주기 때문에, 고정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해지는 그런 덱을 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로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결전 사보를 대비해서는 보아헨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체인 개수량을 다운시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헨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아헨콕의 선장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호크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미호크가 있다 하더라도 조력자 선장에는 신미호크가 있어야 돼요. 신미호크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원하는 스코패스 영웅은, 스코패스 한역회 영웅은 천야차 도플라밍고나 신미호크다, 그두 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신미호크는 이 결전 여기 NL이 아니라 보아헨콕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보아헨콕이 한번 죽고 나서 부활을 하는데, 그 씻기처럼 살짝 피 있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피30 남고 그런 부활이 아니라, 이 녀석은 체력의 25%까지 부활이 피통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에 또 카운터를 치려면은 신미호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또 없죠. 전 필요한 거는 당연히 없어요. 중요한 영웅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미호크는 신미호크랑 같이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선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일리가 있겠네요. 레일리 같은 경우는 지속성이라서 심속성의 역속성이라서 굉장히 강력한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자유스럽게 덱을 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레일리의 그 선원들은 아무런 영웅들 그런 규제가 없어요. 어떤 타입이다, 어떤 속성이다 이런 건 상관없이 원하시는 그런 영웅들을 덱으로 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쿠마를 만약에 쓰는 작을 끝내신 분들이라면 쿠마를 레일리랑 같이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게 보안의 곡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제가 여기 밑에 선박 추천 써니오라고 써놨거든요. 써니오 같은 경우는 지금 워터세븐으로 이어진 그 스토리 던전에서 NES 로비를 깨야지만 주는 그런 선박이에요. 근데 이 선박의 공격력 배율은 메인 고리오랑 똑같이 1.5배지만 15턴 필살기가 있습니다. 15턴이 지나면 적전자한테 5만 데미지를 가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스테이지4에서 해마신을 비롯해서 좀 귀찮게 하는 그런 영웅들이 많이 나와요. 스테이지4에서 써니오의 필살기 사용하면은 펭귄 한 마리만 남고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게 그게 엄청나게 큰 단점입니다. 그래 제가 이 써니오가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이번에는 그냥 명함만 한 장만 얻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써니오만 있었으면 저는 막 많이 죽더라도 그냥 계속 이렇게 도전을 했을 텐데 이게 좀 안타까워요. 예. 자, 그럼 선원들을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원들을 추천을 해 드릴 때 지금까지는 약간 보스전만 좀 생각을 하면 됐었는데 보안의 꽃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이유가 뭐냐면 스테이지 1,2,3,4를 모두 다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쿠마도 조금 신경을 썼지만 그거는 이제 손 터치가 좀 중요했을 뿐인데 이 보안의 꽃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스테이지 1,2,3,4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선원들을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 키드를 써놓은 거는 뭐냐면 스테이지 2 때문입니다. 스테이지 1 같은 경우는 그냥 랍스터에서 턴작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자막을 다시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스테이지 2에서는 뭐 하시냐면 6마리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적들이 나오는데 이 녀석들이 자기 공격을 할 때 선장 효과를 비활성화를 10턴이나 시킵니다. 적이 6마리인데 6마리 중에 뭐 한 마리 남겼으면 한 마리가 10턴이고 그러니까 두 마리 남겼으면 20턴이에요.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무튼 이것을 한 번에 넘기기 위해선 바로 이런 키드 같은 애들이 필요합니다. 왜 키드가 뭐냐 보시면은 자신의 슬롯에서 힘으로 바꾸고 적중치한테 공격력 배열에 그 공격을 가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레벨 맥스일 때 턴수가 중요해요. 턴수가 바로 6턴이죠. 6턴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지 1에서 랍스터 데리고 턴작을 쭉 해요. 턴작을 쭉 해서 이 녀석의 필살기를 쓸 만큼 턴작이 된 다음에 스테이지 2로 넘어가셔야 돼. 그리고 나서 키드 같은 애들로 키드 아니더라도 이거랑 비슷한 영웅이면 상관없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강력하게 필살기를 사용해서 한 방에 끝내자. 한 방에 못 끝내더라도 피가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공격을 해서 끝내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 3에서는 제가 여기 옆에서 자명해서 보였다시피 미스터 3랑 골퍼 수업을 추천해 드렸죠. 자, 미스터 3를 한번 볼게요. 적 공격을 지연시키거든요. 어딨지? 좀 보여줘봐. 예, 미스터 3는 이제 1턴 지연이고요. 골퍼 수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명한 3턴 지연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뭐냐면 3층에서는 26 히트 배리어가 나와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처음이죠. 이 배리어가 무엇이냐면 콤보 수가 27 이상이어야지 데미지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맨 앞에 있는 녀석만 배리어가 있고 뒤에 있는 거인들은 배리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 좀 적공격을 좀 지연시킨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 다 잡고 그 다음에 26 히트를 깬 다음에 이 녀석을 잡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해가지고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턴수를 지연시키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 3나 골파워 수업을 데려가시는데 골파워 수업이 스킬작이 다 되어 있으시면 골파워 수업 데려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당연히 1턴과 3턴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골파워 수업에 여기서 필살기 사용할 경우에는 또 보스전에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골파워 수업을 데려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리즈 4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마신이랑 그 다음에 펭귄이 나오는데 펭귄이 또 방어력이 또 높아요. 아무튼 이것을 한 방에 넘기기 위해서는 그 선박 써니오가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무조건 해마신부터 먼저 잡으신 다음에 맞는다는 각오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속성 영웅들을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당연히 지속성 영웅은 이 녀석 굉장히 좋죠. 리코로빈입니다. 지속성 공격력을 두 배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행콕전에서 행콕전에서 굉장히 강력한 공격을 가할 수가 있다. 로빈 필살기를 보스전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베르고가 있습니다. 베르고 같은 경우는 모든 영웅들의 공격력을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 지슬롯으로 바꾼 다음에 자기 자신의 공격력을 올려줘요. 근데 이 베르고 이 필살기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진짜 엄청나요. 막타는 베르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스전에서 필살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사용을 해봤었는데 니코로빈과 베르고의 필살기가 이 두 개가 있잖아요. 지속성 강화랑 자신의 공격력 강화를 같이 사용하기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합니다. 제가 해봤으니까 그렇게 사용 못하니까 뭐 둘 다 가져가신 분들은 로빈 먼저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베르고 같은 경우는 다음번 턴에 사용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필살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두 영웅이 있습니다. 두 영웅보다 가장 더 중요한 하나의 영웅이 있다면 이 녀석입니다. 폭군 쿠마.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능작도 안 돼 있고 쓰작도 안 돼 있고 예. 기침이 나오네. 예, 저는 쿠마를 잡긴 잡았는데 스킬업 이벤트 때 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잡긴 잡았어요. 저를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잡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 잡긴 잡았습니다. 21 정도 남아있네요. 21가 있긴 있는데 뭐냐면 저는 보니까 아기를 이렇게 케어를 하다 보니까 많이는 못 잡겠더라고요. 확실히 많이 못 잡습니다. 그래서 스킬업 이벤트 때 항상 올리겠다 그런 마음 가짐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행콕이 나왔죠. 짜증납니다. 예, 아무튼 이 보아행콕 같은 경우가 방해 슬롯으로 바꿉니다. 방해 슬롯으로 슬롯을 그것을 자속성 슬롯으로 변화시켜주는 게 바로 이 폭군 쿠마죠. 폭군 쿠마의 그 강력한, 그러니까 스킬작이 다 되어 있으신 분들은 뭐 여기서 굉장히 유용하게 쿠마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쿠마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덱이든 이 녀석 그냥 집어넣으세요. 마지막은 이제 아오키즈인데요. 아오키즈 같은 경우는 슬롯에 2턴 고정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타격형 덱을 좀 꾸리고 가신 분들은 타격형 공격력 1.75배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좀 잘 쓰고 싶으신 분들은 쿠마랑 같이 세트를 하시는 게 좋아요. 쿠마를 이렇게 슬롯을 왕창 자속성 슬롯을 바꿔놓은 다음에 이 녀석으로 슬롯을 고정시키고 강력하게 빠방 이렇게 잡는 그런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죠. 자, 이제 보스전 보아행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자막을 보시면 굉장히 와 이거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스 보아행콕은 심속성이고요. 체력은 272만입니다. 공격은 9100, 턴이 1턴이라는 게 굉장히 그렇죠. 자, 1턴에 9100씩 데미지가 매턴 들어오는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이 특수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지만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체력이 100%일 때부터 1턴, 2턴가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죽었을 때 부활을 해가지고 이 녀석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체력이 50% 밑으로 내려가고 체력이 20%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알아봤자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50%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잡기 정말 힘들어지고요. 체력 20% 밑으로 내려간 상태면 그냥 못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필요가 거의 없고요. 그냥 이런 상태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체력이 100%일 때, 그러니까 체력이 그냥 원래 될 때 일단 선제 공격은 없습니다. 근데 1턴일 때 고기랑 연속 슬롯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속이랑 방해 슬롯을 변환시켜요. 그러니까 모든 슬롯이 고기 연속 방해 슬롯이 되는 거겠죠? 자, 이 곡기 연속 방해 슬롯이 되니까 쿠마의 필살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모든 슬롯이 자속성 슬롯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쿠마가 보아행콕전에서 정말 최고의 영웅입니다. 예, 그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되시죠? 왜 쿠마가 필요한지. 자, 그렇게 되고 슬롯이 변환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2턴에 한 번 더 제가 공격을 해요. 2턴에 이 녀석의 특수효과를 상쇄시킵니다. 그럼 이건 뭐냐, 뭐 상태 이상 해제 같은 거 걸어놔도 골파우스의 필살기를 사용해도 적공격 3턴 지연인데 이 녀석이 이걸 쓰면 그냥 그게 다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체력 50% 밑으로, 체력 20% 밑으로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죽는다 생각하면 이거 다 없애고, 자, 이 녀석을 그렇게 해서 잡았어요. 잡았어. 잡았으면 이 녀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합니다. 체력이 25%로 부활을 해요. 약 65만? 68만인가? 아무튼 체력 그 정도로 예, 회복이 됩니다. 예. 아무튼 그 정도로 회복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저의 체력의 50%를 감소시킵니다. 현재 체력의 50%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저. 그 다음에 상태 이상 해제를 99턴. 이제부터는 뭐 골파워서 필살기는 아예 안 되는 거고, 선장 조력자 제외하고 랜덤으로 1영웅을 봉인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중단이나 하단에 있는 영웅 중에, 내 영웅 중에 아무나 하나 봉인이에요. 그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냐 하면, 그러니까 곡기 연속 방해를 자슬롯으로 바꾸시고, 아, 예를 들어서 아웃키즈 같은 애들을 데려갔다고 한다면, 슬롯을 고정을 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빠방! 강력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보행하고 잡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미호크나 신미호크를 데려가신 분들은, 슬롯을 일단은 최대한 변화시켜가지고, 공격을 강력하게 하기 직전에, 이제 미호크의 필살기를 한번 쓰고요. 그리고 나서,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이 녀석이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신미호크의 필살기를 다시 사용을 하면은 끝!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말로는 쉽죠? 말로는 쉬워요. 말로는 쉬운데 이게 플레이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앞섭니다. 걱정이 앞서. 다들 아마 이번 보안의 국전은 조금 좌절을 할 텐데, 써니오가 일단 없기 때문에 최대한 뭐 간선을 가지고 창격덱을 꾸리고 가시는 게 그나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저는 신미호크가 없지만, 많은 친구분들의 신미호크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신미호크 덱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안코 미리보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난이도가 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번에 아 못 잡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못 잡는 게 사실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보석 너무 많이 투자해서 그렇게 잡지는 마시고요. 뭐 하나 정도, 뭐 고수분들은 당연히 틀리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고, 또 나중에 스킬업 이벤트 할 때 이 녀석이 나오면 또 그때 또 많이 잡으시면 되잖아요. 이 녀석은 좀 능장용으로도 좀 많이 사용이 되니까 그때 좀 많이 잡으시면 되고요.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급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번에 열리는 스코패스도 재밌게 레드카드 잘 뽑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키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